안녕하세요. 7월 16일 네이버 회화 시작합니다. 오늘의 키 센텐스입니다. I dropped a few hints. 먼저 눈을 감으시고 오늘의 본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으시면서 이미지로 어떤 내용인지를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So does Fiona seem to like you? I dropped a few hints, but they didn't work. Then, do you want me to fix you up with another girl? Oh, that sounds good. Okay, what is good for you? Anytime after 4 p.m. on a weekday. Your part-time job finishes at 4, right? 네, 그 피오나가 그 좋아하는데 이제 차는 거죠 지금. 그래서 새로운 여자를 소개해 받으려고 하는 내용이네요. 자, 오늘의 내용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So does Fiona seem to like you? I dropped a few hints, but they didn't work. Then do you want me to fix you up with another girl? Oh, that sounds good. Okay, when is good for you? Anytime after 4 p.m. on a weekday. Your part-time job finishes at 4, right? 네, 영어식 사고로 익혀보는 시간인데요.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진행하는 방법 함께 터득하셔야 됩니다. So does Fiona seem to like you? 그래서 does 뭐죠? 하고 있나? 하고 있나요? 하고 있나? Fiona가 seem 나타나 보이는 걸. 그러니까 Fiona가 나타나 보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seem 나타나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To 목적 그 나타나 보이는 목적은 like 좋아하는 건데 누구를요? 너를. I dropped a few hints. I 내가 drop drop는 drop 떨구는 거예요. 물방울이 떨어지잖아요. 이것도 역시 drop a drop 하면 하나의 떨어지는 물방울입니다. 그래서 I dropped 떨궜어. 뭐를 떨궜다는 거예요? A few hints. A few 하나의 few 적게 있는 힌트 뭐죠? 힌트를 약간의 힌트를 떨궜다 이 말이죠. But they didn't work. 그것들이 뭐죠? A few hints죠. A few hints가 didn't 하지 않았어. Work. Work 하는 거. 어떤 그 본래의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work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일한다. I'm working in the school. 그러면 이제 학생일 경우에는 공부하는 거고요. 교사일 경우에는 직장에 다니는 거 말하죠. Then, do you want me to fix you up? 그래서 do 하고 있나 you want 너가 원하는 걸 그러니까 원하니 이 말이죠. me 내가 to 목적은 fix 하는 거를 이 fix는 뭐죠? 이렇게 고정하는 겁니다. 뭔가를 이렇게 덧붙이거나 교환을 해서 이렇게 고정하는 것을 fix 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교환해서 고정하니까 이제 수리한다 이런 뜻도 되는 거죠. you 너를 up 위로 그 위로 너를 위로 이렇게 딱 그 fix 고정 하는 걸 원하니 내가 이런 뜻이죠. 근데 그 고정하는 걸 뭘로 고정하는 거예요? With another girl 또 다른 여자 그러니까 함께하는 것은 또 다른 여자야. 그러니까 또 다른 여자로 이렇게 너를 이렇게 고정하길 원하니 이러니까 소개해 줄까 이런 의미로 전환되네요. Oh, that sounds good. 그것이 들리네. 좋은 상태로. Okay, when is good for you? 언제가 있니? Good, 좋은 상태로 쳐다보는 방향은 너이고. Anytime, 어떤 시간이든 after 쫓아가는 것은 4시 오후야. 이 after는 쫓아가는 겁니다. on 접촉해서 a weekday 하나의 weekday는 평일을 말하는 거겠죠. Your part-time job finishes. 너의 part-time이 job이 part-time job이 일이 finishes 끝나지 at 4 시간인 4시에 right 맞아?
예, 충분히 이해되셨고요. 여러분도 이제 하실 수 있겠죠? 네, 영어식 사고 방금 전 단어 덧붙여 설명하기 식인데요. 몇 가지 그 단어들의 원소 의미를 익히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speak out 같이 해볼까요? 자, 준비되셨죠? So does Fiona seem to like you? 한 번 더요. So does Fiona seem to like you? I dropped a few hints. I dropped a few hints, but they didn't work. But they didn't work. 네, 여기서 didn't work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Didn't work 이렇게 먹는다 그러죠. Didn't work 이렇게요. Work는요, W-O-R-K잖아요. 그래서 W-A-L-K, work, work. 이렇게 L 발음을 내시는 것과 work, O-R 발음을 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work, R을 삽입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발음하실 때. Then do you want me to fix you up with another girl? 한 번 더 할까요? Then do you want me to fix you up with another girl? Oh, that sounds good. 한 번 더요. Oh, that sounds good. Okay, when is good for you? 한 번 더 할까요? Okay, when is good for you? Anytime after 4 p.m. on a weekday. 한 번 더요. Anytime after 4 p.m. on a weekday. Your part-time job finishes at 4, right? 한 번 더 할까요? Your part-time job finishes at 4, right? 네, 잘하셨어요. 자, 강의가 끝나더라도 여러분 혼자서 한번 여러 번 읽으시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과제가 나가네요. 내가 눈치를 좀 줬는데, 내가 눈치를 좀 줬는데. 자, 영어식 사고로 전환해야 되겠죠. 내가 뭘 했던 거죠? 떨궜죠, 그죠? 떨궜어요, 그죠? 좀 약간의 이런 뜻이잖아요. 약간의 뭐를 줬다는 거예요. 약간의 뭐를 눈치요. 예, 눈치. 예, 여기서 눈치는 뭘로 표현이 되고 있죠? 네, 영어 단어를 조합해서 한번 speak out 해보세요. 안 하시고 그냥 웃기만 하시는 분 계세요. 자, 어제의 문장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 누구 보고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명령문으로 가야 되겠죠. 하지 마. 뭐죠? 예, 뭐 시도하는 걸 하지 마. 근데 그 목적, 시도하는 걸 하지 마는 목적은 있는 거야. 존재하고 있는 거야. 어떤 상태로? 완벽한 상태로. 네, 기억나시죠? 그래서 영어식 사고로 진행하여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See you later.